very happy with my players because they played a very good game against one of the best team in the world. 와, 진짜 힘든 경기였습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가 앞장섰던 클린스만호. 손흥민 원톱에 쓰리백으로 출발한 낯선 경기였죠. 역시나 전반전 쉽지 않았는데요. 후반 중반 이후 확실하게 경기를 압도해 나가면서 뒤에 제가 아주 재미있는 지표를 보여드릴 텐데 결국 극장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승부차기까지 거친 끝에 8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경기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거나 좀 알면 재미있을 만한 얘기들을 모아서 네,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이날 손흥민 선수 상대 수비 집중 견제에 막히고 또 클린스만호 빌드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으면서 고립된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그래도 이 장면, 네. 저 급박하고 긴장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심한테 물 드려요? 물어보고 갖다주는 이런 모습. 역시 손흥민은 손흥민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여유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영국의 토트넘 팬들이 이거 돌려보면서 엄청 빵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사우디전 승부차기 1번 키커로 나섰습니다. 이날 우리가 후축팀이었어요. 사실 승부차기에서는 선축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축 1번이 굉장히 힘듭니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선축팀 1번이 성공시킨 직후에 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못하면 사실 1대0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예, 이게 핸디캡이 엄청 큰 상태에서 차는 거니까 선축팀 1번도 부담이 당연히 있지만 후축팀 1번만큼 부담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네, 나서가지고 정말 네, 당당하게 멋지게 성공시키면서 초반 분위기를 다 잡아준 게 굉장히 좀 중요했다 생각하고요. 이게 정말 리더십 보여줬다. 사실 우리한테 아시안컵 승부차기는 좀 여러 가지로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입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13년 전입니다만 2011년 아시안컵 승부차기. 이때 이제 4강전 우리 한일전이었죠. 연장전 종료 직전에 수비수 황재원 선수의 골로 승부차기에 드리블을 했는데 우리가 1번, 2번, 3번 키커가 모두 실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승부차기 0-3으로 완패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다 그 어린 선수들 위주로 라인업을 짰어요. 젊은 선수들. 그래서 그때 고참 선수들이 나중에 후회를 좀 많이 했다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손흥민 1번 키커, 그리고 2번 키커 김영권 이렇게 고참 선수들이 앞장서가지고 처리를 해줬고 또 잘 마무리해줬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1번 키커 부담을 기꺼이 떠맡으면서 좀 마무리 지어줬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뭐 김영권, 조규상, 황희찬 모두 다 성공을 시키면서 그때하고는 정반대로 우리가 승부차기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페널티킥에 익숙치 않았던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죠. 소속팀에서는 해리 케인이 전담을 오랫동안 했고 대표팀에서도 승부차기가 잘 페널티킥 기회가 잘 없었기 때문에 찰 기회가 많지 않다가 2018년 가을이죠. 코스타리카전하고 우루과이전 때 연달아 실축을 하면서 부담이 굉장히 커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국가대표 A매치 그 월드컵 예선이었죠. 스리랑카전에서 성공을 시켰고 그 뒤로는 실축이 거의 없습니다. 2020년 2월 달에 애스턴 빌라는 실축이 있었는데 그때 곧바로 넣었거든요. 실축은 했지만 네. 아무튼 거의 실축이 그대로 없습니다. 자, 올 시즌 소속팀에서도 승부차기 두 번, 페널티킥 두 번 다 성공시켰고요. 리그하고 이제 컵 대회에서 그리고 국가대표에서도 이번 아시안컵에서만 그 페널티킥 두 번, 그러니까 요르단전하고 말레이시아전 그리고 이번 승부차기까지 세 번을 다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023-24 시즌 들어서는 예, 정말 완벽한 페널티 킥커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이자 피니셔로서 이런 페널티 킥의 어떤 긴장감도 본인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손흥민 선수가 역대 성인 무대 이제 공식전에서 기록했던 페널티 킥 네, 리스트입니다. 쫙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네, 굉장히 좀 리스트가 꽤 깁니다. 생각보다 총 18번을 대표팀과 소속팀 토트넘에서 찼습니다. 그 중에 13번을 성공을 했고요. 5번 실축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최근 9번 연속 성공입니다. 이거 페널티킥 승부차기 다 포함인데 중간에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년 전에 애스턴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때 이제 실축했던 적이 있어서 바로 밀어넣었으니까 이거를 편의상 제가 박박 우겨가지고 성공한 걸로 치고 넘어가면 12회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 우루과이전 연속 실축하고 나서 이제 괴로워했던 그 뒤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봐도 되는 그런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게 좀 누구나 모자란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를 피해가지 않고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하는 모습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준다는 거. 저는 이게 정말
라는 게 아닌가. 아, 그리고 여기에 참고로 그 2019년에 아우디컵, 네. 농담삼아 4대 그 토트넘의 유일한 뭐 우승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우디컵 때 페널티킥 성공시킨 적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건 어차피 비공식 대회니까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경기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했을 만치니 감독, 사우디아라비아의 이탈리아 감독이죠. 만치니의 조기 퇴근이십니다. 참 보면서 아니 저 뭐지? 예, 입중계 때도 저랑 서울정재는 엄청 당황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만치니 감독은 왜 승부차기 도중에 조기 퇴근했나요? 네, 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죠. 뭐 선수들이 자기 지시를 거부해가지고 뻗쳤다, 침대 축구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화가 났다, 뭐 승부차기 순서 자기가 정해준 대로 안 쳤다, 뭐 여러가지 뭐 썰들이 있었는데, 만치니 감독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보니까 그냥 화가 나서 나간 게 맞더라고요. 화가 많이 났는지 이날 경기 끝나고 공식 기자회견 있잖아요, 거기도 좀 늦게 나타났다고 해요. 아무튼 그 본인이 직접 현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사과를 일단 하면서 우리 4번 키커가 실축을 했을 때 승부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현지 언론에서 얘기한 거 직접 한번 네, 보고 갈게요. Hey, when you lose a penalty you are sad because no, it's difficult, but this is football. We have to accept this. I am very happy with my players because they played a very good game against one of the best team in the world. Yeah, now we have to rest because we deserve after 1 month, and after we have to think about the qualification for World Cup. Thank you very much, coach. 자, 정리하면 그냥 졌다고 생각하고 먼저 나간 게 맞다. 이건 뭐 잘못한 거 맞죠. 무례하고 또 뭐 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두고두고 만치니 감독이 이불 킥할 만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싶은데, 사우디 팬들 지금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무튼 저 행동은 진짜 누가 봐도 야 이거 사우디 대표팀에 미련이 없는 거 아니야? 진짜 관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인터뷰 때 본인이 조금 쉬고 월드컵 본선 계속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인터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활약이 기쁘다. 네, 그러니까 뭐 졌지만 사우디 선수들이 경기를 굉장히 잘했다. 근데 그 이유가 one of the best teams in the world를 상대로 잘했다고. 네, 세계 최고 중에 한 팀을 상대로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졌기 때문에 뭐 못하는 팀한테 졌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세계 최고의 팀한테 졌다고 하는 게 뭐 네, 그래서 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제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유럽 챔피언인 만치니 감독한테 국뽕을 다 맞아보는 이런 경험. 자, 그리고 이것도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셨고 참 네, 지금 솔직히 약간 의문인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번 사우디전을 앞두고 네, 많은 분들이 놀랐죠. 클린스만호의 스타팅 라인업을 보고 네, 뭐야 이거? 네, 평소하고 많이, 그것도 굉장히 많이 달랐기 때문에 손흥민 원톱은 많이들 예상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수비를 3백,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5백으로 경기를 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날 클린스만호는 김민재 선수를 가운데 두고 김영건 선수와 정승현 선수를 양쪽에 세우는 3백을 기반으로 수비 전술을 짰습니다. 양쪽에 설영우와 김태환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전반에는 지키는 축구를 했어요. 수비를 많이 두면서 중원 소싸움에서 좀 밀리는 걸 감수하는 그런 운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격수들도 좀 고립되는 현상이 좀 벌어졌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날 주요 공격 위협도 분석 그래프인데, 전반전에 우리 공격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한테 많이 내줬어요. 후반 초반까지도 계속 그렇습니다. 사우디가 주도권을 갖고 경기하게끔 좀 허용하는. 이때가 3백, 5백을 안 버릴 때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한 명 교체 표시는 황희찬 들어온 거고, 그 뒤 두 명 교체 표시가 정승현, 이재성이 나가고 박용우, 조규성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포맷을 수비 숫자를 4명, 그러니까 센터백을 2명으로 바꾸고 4-2-3-1로 교체를 해요. 조규성 선수가 앞으로 가고 이제 정우영이 빠진 자리로 황희찬, 그리고 중앙에 손흥민, 이렇게 4-2-3-1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보시다시피 드라마틱하게 그래프가 바뀝니다. 네. 위협도 지수가 완전히 한국적으로 폭발을 해요. 체력적인 지구력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우디가 떨어지는 시점에 우리가 네, 계속 유지가 되면서 맞물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포백으로 바꾼 시기부터 정말 딱 정확하게 완전히 우리가 경기 끝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옵타제로거든요. 그래프 보시면 저 완전 너무 웃겨요. 경기 끝날 때까지 그 전학으로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걸 왜 진작에 이런 녀석 안 썼냐. 오랫동안 준비해갖고 어쨌든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지 않고 왜 이상한 걸 했냐. 그러게나 말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좀 공개적으로 과도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압박감에 짓눌려서 내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우디가 조별리그 좀 편하게 통과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때 윙백들 또 이제 10번 알도사리 굉장히 능란하게 상대를 좀 공략을 했기 때문에 좀 마무리가 안 되는 팀이긴 했지만 그래서 중원을 좀 내주더라도 수비에 우선 집중을 하는 이런 우선순위를 좀 바꿨던 것 같은데 뭐 상대 골대 때리기도 해주고 뭐 선제골도 내주고 뭐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좀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이 조합에 익숙한 것도 아니어서 뭐 결국 1실점으로 잘 맞긴 했습니다만 이게 좀 네, 준비가 안 된 이런 궁여지책을 쓰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메이저 대회에서 이런 멤버 구성으로 우리가 사우디 상대로 저렇게까지 보수적을 했어야 됐나 좀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했던 네, 그런 3백, 5백 전술이었습니다. 제가 후토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리스마 감독이 주요 커리어에서 3백 쓸 때가 되게 그 임기 말기 아니면 정말 마지막 경기 뭐 이럴 때가 많았어요. 궁여지책으로 쓸 때가 많았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들었는데 지금 대표팀에서도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좀 안 좋은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번 경기 통해서 어쨌든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기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수를 믿고 또 그간 자기가 준비했던 그런 축구를 믿고 그래서 좀 능동적인 축구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상대가 우리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면 이건 안 그래도 쉽지 않은 대회인데 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번 대회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네. 지금까지 볼리티비였습니다.